안녕하세요. 엑셀 팁과 IT의 채운 앱입니다. 오늘은 복잡한 조건을 판단하는 여러 함수 중에서 NOT, NOT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NOT 함수의 조건식은 간단합니다. equal NOT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열고 조건만 하나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. 낫 함수의 조건식은 보통 한 가지 조건만 들어가는데 지금 선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. 30세 이상이거나 근속 연수가 3년 이내인 직원. 그러면 한 가지 조건만 입력해 보겠습니다. 나이만 입력해 보죠. 낫 가로 열고 나이 30 이상 가로 닫고 엔터 치면 한 가지만 나오죠. 30세 이상만 선발이 됩니다. 그럼 이번엔 근속 연수 한 가지 조건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. equal not 하고요. 근속 연수 3년 이내. 3년 이내 입력하고요. 가로 닫습니다. 채우기 핸들로 잡아당겨 주면 3년 이내인 직원만 선발 대상이 됩니다. NOT 함수에서 조건식은 보통 한 가지가 들어가지만 여기 있는 대상자 선정의 예제에서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. 30세 이상이고라면은 AND 함수가 추가가 되겠지만 30세 이상이거나 이거나니까 OR 함수가 삽입이 되겠죠.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선발 조건 두 가지를 만족하는 함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대상에 커서 놓고요. 수식줄에 커서 놓고 equal NOT 함수 입력합니다. 가로 열고 두 가지의 조건이니까 이거나 이니까 OR 함수를 추가합니다. OR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 나이 30보다 크다. 조건 입력하고요. 쉼표 다음에 숫자니까 앞뒤로 쌍따옴표 필요 없습니다. 근속 연수 3년 이내 3보다 작다 표시해 주고요. 가로 닫고 또 한번 가로 닫아 주고요. 대상에 엔터 치고요. 채우기 핸들로 잡아당겨 줍니다. 그러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선발자가 두 명이 나왔습니다. 나이와 근속 연수 조건에 맞게끔 나왔습니다. 오늘은 조건식 NOT, NOT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